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능력 두 개를 갖고 있는 트위치랑 그리고 와 전성기의 몽키디 가프랑 와 이거는 와 가프 쪽으로 쏠릴 것 같긴 한데 와 마자 형님 아주 현명하네. 먼저 때리는 놈이 이긴데. 야 그래도 거프네. 생각보다 좀 쉽게 정리가 되네. 자 여러분 지금 사왕 티치잖아요. 사왕 티치 열매를 두 개 먹었어요. 어둠어둠이랑 흰수염 걸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몽키디 가프의 전성기의 전투력은 아직 사실은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엄청 강할 거예요. 난 진짜 거프의 전투씬 난 너무 궁금해 그래가지고. 근데 거프와 이길 거야. 세계관을 놓고 봤을 때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거프 밑에는 내가 봤을 때는 진짜 골드 로저를 제외하면 티치랑 레일리랑 싸워도 내가 봤을 때는 호각일 것 같아.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지금 다 우리 이거 하는 거 어느 정도 제가 막 나름의 정말 원피스 지식과 전투력 계산하면서 이거 한 거야. 자 그런 걸 생각을 해서 거프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랭킹 한번 볼까요? 와 거프가 골드로저보다 위에 있어. 3위 인수염, 4위 카이도, 5위 주인공발 몽키디 루피, 티치가 왜 7위냐, 8위 몽키디 드래곤, 9위 금사자 시키, 10위에 아카이누가 있네요. 자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 볼까? 이 페이지에서 자 11위에 가데넬이 여기 있네. 자 가데넬 그리고 레일리가 의외로 12위에 있어요. 그리고 시라오 13위 있고 와 이건 뭐야? 장난치는 거지 뭐 웃기려고. 여러분 히그마 산적왕 산적왕이고 왕이잖아 어쨌든. 여러분 왕이니까 그래요. 왕이니까 자 왕이니까 14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겠죠? 히그마는 산적왕 산적왕 히그마 그죠? 해적왕 골드로죠. 산적왕 히그마 자 미호크랑 볼사리노가 15-16위에 있네요. 조로가 17위, 행콕이 18위, 링링이 19위에 있는데 조금 더 올라가야겠지. 그리고 에이스가 20위에 있다. 자 이렇게 정리되겠다 그지? 어때? 원작 순위 한번 매겨보니까 어때요? 원피스랑 원바로랑 사실은 정말 느낌이 많이 다르죠? 나는 그래서 가끔 생각이 드는 게 원바로 개발자가 생각보다 원피스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나 이게 조금 궁금하기는 해. 그걸 알고 있으면은 사실은 흰수염이 조금 더 세게 나왔어야 돼. 초반에 풀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카이누 흰수염이 그러면 너무 약해. 자 그런 거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3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센고쿠가 21위고요 마르코가 22위, 로우가 생각보다 많이 밑에 있네. 로우 사보가 굉장히 밑에 있네. 23, 24. 그리고 콩 콩이 25위에 있어요. 근데 콩도 내가 아까 뽑지 않은 이유는 콩의 전투력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갓대버기 갓대버기 여기 있고요. 쿠잔이 27위, 니코로빈이 28위, 우루지가 29위, 괴승 우루지 29위, 그리고 돈키호테 도플라밍고가 30위에 있네. 요정도 됐다. 사실 여기서도 지금 안 맞아.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야 이제 우리 정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다같이 한번 정리 한번 정리가 한번 세워봅시다. 자 꼴찌 궁금해? 꼴찌는 근데 엄청 뒤에 있어서 보여줄 수가 없어. 완전 꼴찌 한번 볼까? 진짜 꼴찌? 누가 바닥에 있는지? 뿌랑키 뿌랑키가 꼴찌다. 뿌랑키 뿌랑키가 꼴찌에 있네. 진짜 웃기다. 뿌랑키가 꼴찌네.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갖고 원바로랑 자 원바로랑 원작이랑 비교해보자. 짜잔. 자 이제 비교하기에요 여러분.
자, 비교를 해볼 건데. 자, 비교각. 자, 이렇게 놓고 비교할 건데, 이건 지우고, 이거는 비공대전 당첨자 옛날에 메모해놨던 거고. 자, 거푸가 없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좀 비교해서 보자. 자, 볼게요. 범수염, 평양군 사고, 샹크스, 금사다시키, 레일리, 빅맘, 마젤란, 루, 앙카이누, 그리고 이리안, 거푸. 자, 요거는 원바로고, 원바로고. 요거는 원피스 원작이에요. 자, 요거 두 개를 놓고, 일단은 이 원작 순위를 정리해보자. 일단은 1위에는 거푸를 찍어놓자고요. 거푸 찍어놓고요. 그렇다면 2위는 누구냐? 여러분이 생각한 여기서 2위 골라봐. 레일리 각이야? 레일리야 검은수염이야. 나는 검은수염. 레일리야 검은수염이야. 2위 봐봐요, 2위. 레일리인지 검은수염인지. 시키다. 시키. 오, 금사자 시키다. 레일리. 시키. 지나 오늘 카트 다 끝나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실망으로는 안할 수도 있어. 자, 시키다. 시키. 자, 2위에 그러면 시키가. 근데 시키하고 검은소염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야? 이것도 궁금하네. 자, 금사자 시키. 검은수염. 자, 일단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좀 놔볼게. 레일리. 그리고, 자, 그러면 다, 걔네들은 지우고. 금사자 시키, 레일리. 내가 봤을 때 5의 아카이누. 아카이누 지우고, 그러면 당연히 6은 쿠잔이 되겠지? 근데, 샹크스냐 아카이누를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 7의 샹크스. 7의 샹크스. 확실히 원바로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해군이 많아, 여기에. 자, 샹크스. 흰수염이 없네. 파리, 흰수염. 자, 구미. 자, 로우, 쿠잔, 빅맘, 12, 사복, 평망구 사복. 자, 근데 마젤란하고 로우는 빼겠습니다. 여기에 막상 하니까 못 들어갈 것 같아.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봐보자.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조정할 거야. 검은 수염, 열매 두개 먹은 검은 수염과, 로저는 1등이지, 사실은. 열매 두개 먹은 검은 수염과, 흰 수염을 놓고 봤을 때. 전성기 흰 수염. 내가 봤을 때, 그래, 그흰 수염과 그 검은 수염이 3위를 겨룰 것 같아. 루피는 10이야, 주인공빨. 자, 여러분, 도움을 주세요. 흰수염. 흰수염이다. 흰수염. 자, 시키가 1등. 센고쿠 가포가 다굴 잡았다. 흰수염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3위가 이제 흰수염으로 가고, 검은수염이 4위로 가요. 그리고 레일리가 5위로 가고요. 파리 흰수염이 빠집니다. 그 여기서 샹크스를 봐야죠. 아카이누 쿠잔과 샹크스가 되나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아카이누와 쿠잔, 샹크스에 되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카이누와 쿠잔, 샹크스 요거 세 개를 놓고서 여러분들이 딱
정리 한번 딱 해주세요. 자, 아카이노와 쿠잔 사이에 샹크스가 어디에 들어가냐? 아예 위로 간다? 아예 맨 위로 간다? 4보 일단 넣었어. 아카이노 말린다? 샹크스가 이긴다? 샹크스가 이긴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자, 6위에 샹크스가 이깁니다. 그러면 7위 샹크스가 빠지죠. 샹크스랑 지금 여기 없는 친구, 우리 카이도 친구가 없어요. 그러면은 4보도 빼요. 카이도로 갑니다. 그러면 카이도우와 아카인 쿠잔 잡으면, 자 여러분 여기 4개에서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카이도우와 사왕이 대장이다. 사왕이 대장을 잡는다. 맞아요 형님. 아카이노 쿠잔 빅맘 카이도 요 4개를 정해주세요. 자 여러분 봐보자. 아카이노 쿠잔 빅맘 카이도 순위를 매겨주세요. 자 아카이노 자리에 카이도우다. 카이도 빅맘 아카이노 쿠잔 순서다. 카이도 아카이노 빅맘 아오키즈다. 자 카이도 빅맘 아카이노 쿠잔이다. 카이도 아카이노 빅맘 쿠잔. 그치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 카이도 빅맘 아카이노 쿠잔 요 순일까요? 레일리를 4위로 보내고 카이도우를 5위로 보내라. 아 근데 여기는 건드릴 수가 없어. 여긴 좀 금자탑이야. 이쪽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건데 원작에서는 사실은 샹크스랑 카이도우랑 싸우다가 샹크스가 정산전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밀리지는 않았다는 거거든. 후퇴한 게 아니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내가 봤을 때 샹크스랑 카이도우 해적단이 붙었을 때는 샹크스 해적단이 이겼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카이도우 해적단의 규모에 비해 샹크스 해적단의 규모가 작아요. 네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샹크스가 카이도우보다는 쎄. 이건 조금 확실한 것 같아. 검수염 여러분, 검수염 저평가되어 있는데 검은수염 진짜 어마어마하다니까. 두 개 원바로에서 최강 캐릭터는 무조건 검은수염으로 나올 거예요. 이제 상황 검은수염이 아직 안 나왔어. 그걸 생각해야 돼. 두 개 쓴다니까. 검은수염, 검은수염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검은수염 진짜 무시하면 돼. 전투력을 봐요. 전투력을. 티치가 이제 다 부신다니까. 이제 앞으로 티치가 다 부실 거야. 진짜 티치가 다 부신다 진짜. 그걸 알아야 함. 자 빅맘이랑 그럼 아카이노가 잡으면 누가 일까? 요거 두 개는 누가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빅맘이랑 자 6 7 8 요거야. 그러면 요거 두 개는 어떻게 보세요? 빅맘과 아카이노가 싸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자 빅맘과 아카이노, 빅맘과 아카이노 여러분 의견 주세요. 빅맘과 아카이노 누가 이길 것 같냐? 빅맘, 자 빅맘과 아카이노 여러분 주세요. 자 아카이노 빅맘 아카이노 빅맘. 자 빅맘이다 아카이노 엄청 갈리네. 당연히 아카이노다. 와 갈리네. 자 아카이노 원스버프로 승리. 자 상황보다 원수가 약하면 이미 해군기지 뚫렸다. 밀집띠발 일리가 있네. 자 그래 여러분 이렇게 정리합시다. 근데 나는 아카이노일 것 같아. 만약 해군 세력이 작지 않잖아. 그걸 생각하면 아카이노일 것 같고,
여기는 그럼 빅맘이 되고 다음에 쿠잔이 되겠네. 여러분 루피는 없어요. 루피는 없어요. 자, 원바로랑 원작이랑 비교했다. 여러분 원바로랑 원작이랑 비교했는데 정말 많이 다르다. 우리 샹크스 6인데 원바로에서는 1위고 검은수염 2위인데 우리는 검은수염이 4위에서 사실은 5위 보고 있어. 검은수염이랑 레일리랑 바꿔야 될 수도 있거든. 근데 레일리가 거기서 안 나온 걸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3위 카이도우인데 우리 카이도 7위에 있고. 와 여기 봐, 나이트메어 루피 사실은 원작에선 말도 안 되는 캐릭터죠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정말 낄 수가 있나요? 전혀 낄 수가 없죠. 6위 사보인데 저희 여기 사보 없죠. 그쵸? 정상결전 에이스 여기 낄 수가 없죠. 자 빅맘 비슷해요. 9위 후지토라, 후지토라 저희 16강에서 넘어갔죠. 10위 로브루치 와노조로. 자 이것도 결과적으로 안 맞는 거지. 자 봐봐요 여러분, 이게 결과가 뭐야. 잘 봐, 차이가 이렇게 나.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결과적으로 뭐냐, 아 원바로 개발자들이 생각보다 원작을 안 봤다. 네 원작을 안 봤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금사자 시키랑 레일리가 여기 없어도요 그래도 여기에 있는 게 해당 사항이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죠? 봐봐 이제 여기서 원바로에서 없는 캐릭터 지울게요. 자 금사자 시키 지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누구야, 레일리 없으니까 레일리 지울게. 그럼 봐봐 1 2 3 4 5 6 7 8 그리고 아까 날라간 혁명군 사보 그리고 루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원바로 개발자가 샹크스를 상당히 좋아해. 이해 안 될 정도로 샹크스를 상당히 좋아한다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네요.